이번 시간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그리고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명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줄여서 소방시설법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법률은 뭐두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범위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가 나 있고, 용어 정의 중에서 첫 번째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로 뭐 화재, 관련해서 소화 등과 관련된 뭐 각종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비가 다섯 가지 설비를 뭐 법에서는 소방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거기에 나 있는 이제 다섯 가지 설비를 묶어서 소방시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범위, 뭐 소화 설비하고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나 있는 내용 각각 한 번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방시설 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용어 표현에 등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소방시설 위에, 자, 그래서 뭐, 좀 전에 봤던 소방시설 다섯 가지 설비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다섯 개 설비, 즉, 소방시설 위에 비상구, 그다음 방화문, 그리고 방화 셔터. 자, 여기까지 범위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입니다. 자, 그래서 소방시설 등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탐답형으로 출제되면, 여기 비상구, 방화문, 방화 셔터, 여기 세 가지가 포함이 되면 용어가 소방시설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용품이 나 있고,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 즉, 여기에 소방시설 등을 구성 또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소방용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창층이 나 있습니다. 무창층은 해당되는 이제 층인데, 자, 창이 없는 층이 아니고, 법에서 요건을 갖춘 개구부, 여기 이제 개구부 지대인데, 개구부가 주로 이제 개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창이라든지 출입구, 자, 이런 부분을 개구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개구부의 면적, 즉 해당되는 층에 있어서 뭐 창이나 출입구 등의 이제 면적이 대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30분의 1. 그 개구부 뭐 창이나 출입구 부분의 면적이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자, 이와 같은 이제 비율이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층을 무창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창이나 출입구가 있으면 창이나 출입구의 면적이 해당된 층의 바닥 면적 합계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그와 같은 층을 무창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창층이 되기 위한 요건, 법에 정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창이나 이제 출입구의 크기입니다. 크기와 관련해서는 지름 50cm 이하. 50cm 이상,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이나 출입구에 크기, 크기는 일단 뭐 지름 50cm 이상 뭐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창이 있으면 여기 창의 개구부 밑부분까지, 자 여기 이제 높이가 1.2m 이하, 1.2m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이나 출입구가 빈터 향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때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요건이고, 그 다섯 가지 요건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요건하고 두 번째 요건, 이 부분, 뭐 기준이 이제 각각 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피난청 나 있습니다. 자, 피난청, 뭐 단답형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곧바로 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청. 자, 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고압등 층이 피난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건물에 있어 1층이 여기 피난층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용어가,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그러면 이제 소방 대상물은 소방기본법에서 했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물건, 그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고, 그리고 여기 소방 대상물 앞에 특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 특정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좀 전에 봤던 소방시설 다섯 가지 뭐 소화설비나 경보설비나 피난경보설비 이와 같은 다섯 개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과 같은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29개 건축물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범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개념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대상물 중에서 뭘 설치해야 되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각종 설비, 뭐 소화설비, 피난설비, 피난경보설비, 뭐 소방활동설비. 자, 이걸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건축물은 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단독주택 자체는 법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상 일반 그냥 단독주택, 그 다음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단독주택의 세부 용도인데, 단독주택 자체는 소방시설법에서 특정 소방대상물로 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세부 용도가 아파트하고 기숙사, 그 다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원래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죠. 근데 특정 소방대상물, 즉 소방시설, 즉 다섯 개의 설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는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특정 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있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로 규정 안 됐습니다. 이거 성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소방 시설 관련해서 각종 뭐 국가 책무하고, 그 다음 계획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한 소방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립을 하고자 할 때, 매년,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은 뭐 소방청장이 각각 수립하고, 뭐 이와 같은 이제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립 주기 일단 5년으로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수립할 때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립하기 전년도, 즉 수립 대상 연도, 그 전년도 기준에서 전년도 8월 31일까지는 뭐 소방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장하고는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립 연도 기준에서 전년도 9월 30일까지는 수립, 뭐 안전정책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 자체를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에서 10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을 작성했고,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각각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기간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행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 화재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장하고, 그 다음 시, 도, 지사에게 각각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가 있게 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 도, 지사는 세부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소방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전년도 기준에서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화재 안전 정책 기본 계획 관련된 내용,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 특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되는 지역의 소방대상물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등의 법 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고, 그 다음 관리가 되는지, 그 다음 이제 해당되는 소방 대상물과 관련해서 화재나, 그 밖에 이제 재해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 자, 소속 공무원이니까, 해당되는 소방 공무원 등을 해당되는 장소에 출입시켜서 관련된 사항을 조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실시되는 조사를 법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 그리고 관계 지역, 그리고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시설 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방시설 등이니까 뭐 각종 다섯 가지 설비, 그리고 뭐 방화문, 방화셔터, 뭐 고와등 비상구하고 방화문, 방화셔터, 뭐 이와 같은 시설이 법이나 뭐 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그 다음,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사, 이와 같은 이제 조사를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소방특별조사.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 의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뭐, 그게 보면 첫 번째가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가 소방시설 또는 방화시설 이런 부분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경계주관에서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때, 뭐 이런 경우가 각각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방특별조사는 해당되는 지역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방대상물이 관련 지역에 뭐 1,000개가 있다. 저 건물이 1,000개가 있다. 그럼 1,000개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대상 개체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선정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특별조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장은 일단 업무지역 관할이 광역자치단체 시하고 봅니다. 그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뭐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해서는 선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일단 대상 소방본부장 때 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중에서 뭐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소방본부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청장과 관련해서는 뭐 소방특별조사 실시 관련해서 필요하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단장 포함해서 21명 이내 단으로 구성이 되는 중앙 소방특별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관련된 내용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소방특별조사 방법입니다. 자, 우선 뭐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관계인이니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자, 여기 이제 세 사람이 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 사전 미리, 즉 실시하는 날 기준에서 7일 전까지
실시와 관련해서 강연에게 서면으로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 소방특별조사 실시 1일 이내에서 7일 전까지고 방식은 서면에 의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즉 소유자나 관리자나 점유자 승낙이 없으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서면 통지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통지 받은 관계인은 천재 지변 등의 사유가 있다. 그럼 이때는 소방특별조사 연기와 관련해서 연기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조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재 안전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하고 함께 이제 조사하는 게 합동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 군, 구하고 그다음 이제 각종 협회가 나와 있습니다. 뭐 한국 소방 안전 협회, 한국 소방 산업 기술 기술원. 그다음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도 합동조사할 수 있는 여기 관계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러한 관련 기관이 각각 합동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와 관련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방 특별조사 실시했고 그 결과 뭐 소방 시설 등이 뭐 법의 기준에 뭐 적합하지 않게 설치가 됐다. 그럼 이때는 개수 즉 고치거나 또는 법 기준에 맞게 뭐 시설을 이전하게 하거나 또는 대상 시설을 제거, 즉 없애거나 또는 화재나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러면 대상, 소방 대상물, 즉 건물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 사용 금지라든지 그 밖에 사용 폐쇄.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대상 공사 중지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명령과 관련해서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나 또는 관리자가 이와 같은 이제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불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상의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이행 사실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뭐 위험성 등과 관련해서 각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개 절차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 위반 사실을 뭐 인터넷 등에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공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관련해서 각각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고 뭐 공개와 관련해서는 소방청이나 소방공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1회 이상 각각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 특별 조사 결과 조치, 뭐 소방 시설 개소, 좀 고치거나 이전 또는 제거, 그다음에 화재나 뭐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사용 금지 또는 사용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금지나 사용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죠. 그러면 이와 같은 피해가 손실이고 손실과 관련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자,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때 손실보상할 때 기준은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자, 이게 기준입니다. 시가 보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로 보상하는데 금액과 관련해서는 각각 협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 도, 지사하고, 그 다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간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일단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때는 시, 도, 지사는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뭐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법원 등에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탁일 때는 각각 공탁된 내용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이 되거나 공탁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이제 보상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재결은 지급이 된 날 또는 공탁과 관련해서 공탁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 잘 기억하시고, 일단 여기 뭐 손실보상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출제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뭐 소방시설법 앞에 있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